안녕하십니까, 유치님 여러분. 오늘은 한국에서 이삿짐이 온 상황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여드리겠습니다. 집에 와서 이삿짐을 받기까지 두 달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다리고 기다리던 한국 물건들입니다. 항구용편으로 보내시면 음식물을 세금을 부친다고 합니다. 고기 성분이 든 음식은 절대로 안 돼요. 라면을 가지고 오시다가 고기 성분이 들어서 벌금을 묻었던 경우도 보았습니다. 아들이 여기서도 즐겁게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웃집 아이들에 대한 좋은 그림이지요. 밝고 경쾌한 그림입니다. 저는 뉴질랜드 해운이라는 운송회사를 이용했습니다. 아저씨들이 화물 트럭으로 이삿짐을 나르고 계십니다. 미리 작성했던 서류와 온 이삿짐을 대조하고 있어요. 화물 소포들이 많지요. 한국에 있던 짐들이 모두 와서 정말 많은 짐들이 왔어요. 각각의 품목마다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식품은 식품대로, 의류는 의류대로 정성스럽게 소포가 들어왔어요. 아무것도 없던 텅 빈 방에 모든 것이 들어오니 참 좋네요. 한국의 물건들이 오니 한국의 정도 같이 온 느낌입니다. 침대도 없이 배낭에 살다가 침대가 들어오니까 너무 좋아요. 방으로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해운이에요. 잘 서비스를 해주셨습니다. 전화번호의 09는 오클랜드 지역번호입니다. 여기는 포장 이사가 없기 때문에 직접 싸서 풀어야 합니다. 이삿짐 박스를 열심히 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정겨운 물건들을 보니까 마음이 뿌듯합니다. 김치 냉장고가 드디어 들어와서 겨울을 대비하는 김장을 했어요. 김치 냉장고에 김치가 가득 쌓이니 마음도 뿌듯해집니다. 제일 소중히 갖고 온 것입니다. 안 있는 옷이나 책들은 창고에 들어갔어요. 여기서는 포장 이사를 못하기 때문에 서로 이웃들이 포장지를 나누기도 한답니다. 책장도 보이시지요? 책도 많이 왔어요. 방 안에 정리해야 될 물건이 아직도 많습니다. 이것이 다 정리되면 이곳의 생활에도 정착이 되겠지요. 아빠가 열심히 물건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삿짐으로 즐거운 날이었어요.